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늦었다. 시작이 반이다가 아니라 시작은 시작일 뿐이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포기하면 편하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당금의 새로운 정규 코너죠. 당금의 맛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 예. 저는 오늘 DJ를 맡은 오니입니다. 오늘은 오도, 아리, 그리고 민트님과 함께합니다. 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요즘에 광공보 공모전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근데 누구시죠? 자기소개랑... 자기소개와 네, 근황 토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도입니다. 저는 최근에 광공보 공모전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광고 기획서를 출품하려다 보니까 타겟 분석이나 아니면 IMC 뭐 이런 광고 전략을 직접 기획하려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PPT만 거의 하루 종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짬내서 당금 녹음도 하러 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트입니다. 저는 크게 나누자면 중단과 이별이라고 기억하게 될 한 주를 보냈어요. 말해놓고 나니까 되게 슬픈 일을 겪은 것만 같네요. 무슨 일이시죠? 네, 중단은 뭔지 아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고 싶던 공연도 취소되고 개인적인 약속부터 크고 작은 비즈니스까지 변동이 생겼어요. 잘 기억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저번에 제가 들고 왔던 커다란 트렁크 있었잖아요. 네, 그게 사실 공연 때문에 들고 다녔었던 건데 그 공연 한 번은 하고 한 번은 지금 중단돼서 연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별은요. 네, 몇 달 전부터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며칠 전에 사직 의사를 밝혔어요. 아직 몇 주간 근무가 남아있긴 한데 한 주 동안 새로운 걸 할 계획을 짜면서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별이라고 해서 또 그런 것이 슬픈 일이 있었나. 신나는 이별이었어요. 그렇네요. 네,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저는 사실 특별한 근황이랄 게 없는 게 요즘 비도 너무 많이 오고 코로나도 다시 심해지고 해서 그냥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자격증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DJ를 맡은 오니이고요. 저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다가 이제 이번 당금 에피소드 대본도 쓰고 또 DJ 준비도 하고 그렇게 긴장된 한 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첫 데뷔죠? 그렇죠. 그쵸, 저희 네 명 다 데뷔작이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다들 긴장을 하고 계신데 긴장 좀 푸시고 네. 재밌게 오늘 녹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황 토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본격적인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당근 패널들의 자유로운 수다 시간. 단맛, 짠맛, 쓴맛, 그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맛.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당금의 맛! 후! 네, 당금의 맛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인트로에서 패널분들이 주옥 같은 어록들을 읊어주셨잖아요. 누구의 어록이었죠, 민트님? 네, 바로 박명수 씨의 어록들이죠. 무한도전에서 박명수 씨가 남긴 깨알 같은 어록들이 아직도 SNS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는 예전 무한도전 영상이 아직까지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무도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오늘 주제는 당금의 맛 레전드 예능 토크 무한도전 편입니다. 네, 무한도전이 제가 찾아보니까 2005년 그때쯤부터 시작을 해서 13년 정도 방송이 되었다고 해요. 정말 레전드 예능답게 오랜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긴 역사를 오늘 한 시간 안에 모두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무한도전 그냥 팬들이 모여서 다들 무한도전 팬이시죠? 좋아하시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팬들이 모여서 수다 떠는 느낌으로 녹음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도님이 먼저 무한도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주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무한도전 하면 특집을 많이 하긴 했는데 가요제가 제일 먼저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가요제.
아무래도 2007년에 강변북로 가요제를 시작으로 해서 2년마다 가요제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서해안고속도로나 자유로 아니면 영동고속도로에서 가요제가 열렸고, 아니면 나름 가수다, 아니면 박명수의 어떤가요, 토토가처럼 음악과 관련된 많은 특집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무한도전 하면 사실 이 가요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패널분들은 혹시 각자 가장 기억에 남는 노래나 또 팀이 있으시면 누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형 용돈종이라고, 아~ 네, 그때 당시 정영돈 씨랑 지드래곤 씨가 같이 했던 팀인데요. 네. 정영돈 씨의 그 노래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기도 하고, 제목 자체가 기억나시나요? 네. 해보려고. 해보려고. 네. 오, 맞아요. 그 일단 그 가사들이 굉장히 좀 와닿기도 하고 너무 재밌어서 기억에 남는 네, 팀이에요. 사실 그 형용돈종 팀이 되게 케미가 좋았던 거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막 GD가 맨 처음에는 정영돈한테 안절부절하다가 나중에는 정영돈이 막 매달리고 그런 케미가. 그게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또 아리님은. 저는 파리대지행의 성적맞춰라는 노래 되게 좋아했거든요. 정영돈 씨가 인기가 많네요. 이렇게 보니까 정영돈님이 굉장히 케미 요정 같은 그쵸, 느낌인데 네. 그때 사실 정재영님이랑도 케미가 굉장히 좋았고 네. 그 가요제에서 볼 수 없었던 오케스트라에다가 굉장히 웅장한 음악을 좀 하셨던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정영돈 씨가 그 뭐라 했더라? 가요제 5대천왕인가? 4대천왕. 네, 제가 잘못 알았네요. 네, 가요제만 하면은 이제 같이 했던 팀이 되게 뜨거나 네, 아니면 그렇죠. 노래가 되게 성공을 하거나 좀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 맞아요. 정재영 씨도 되게 유명해졌었잖아요. 네, 맞아요. 맨날 말씀만 하시면 뒤에 꽃빛으로 자막이 깔리고 맞아요. 그리고 웃음소리 있었잖아요. 홍홍홍홍. 기억이 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클래식 이즈 더 베스트라고 박명수 씨랑 제시카 씨와 같이 했던 냉면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렇죠.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무대 영상을 보는데 연말 무대였는데 박명수 씨가 옆에서 계속 웃고 계시는데 제시카 씨는 정말 신경도 안 쓰시고 자기 춤출 거 다 하고 노래 부를 거 다 하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그런 무대죠. 네. 아 정말 댓글에 아 제시카가 프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냉면 네. 좋은 노래죠. 여름이랑 지금 딱이네요. 맞아요. 그러네요. 홈쇼핑에 냉면 자주 나오잖아요. 냉면만 나오면 냉면이 나와요. 아, 맞아요. 맞아요. 또 그때 같이 했던 것 중에 정준하의 그 영계백숙? 아, 아 맞아요. 그것도 또 좋죠. 있었고 사실 그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대로 가요제였던 것 같은데 네. 그때 노래들이 다 여름 노래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노홍철은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여름 여름 하는 그 노래 더위 먹은 갈매기 아 맞아 맞아 더위 먹은 아 제목이 더위 먹은 갈매기였어요. 저는 제목이 여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여름 아니에요. 독특하네요. 네 그런 여름 노래들 더 무도에서 많이 했었죠. 네 맞아요. 저는 기억나는 게 그 아이유랑 박명수가 했었던 아~ 레옹이라는 노래 아 그것도 맞아요. 너무 좋죠. 컨셉도 너무 좋았고 맞아요. 노래도 너무 좋았고 네. 또 박명수와 아이유의 부녀지간 케미도 네, 박명수 씨가 계속 그 EDM을 고집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아이유는 되게 서정적인 노래를 또 고집하면서 생기는 일들도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레옹의 또 킬링 파트가 있었잖아요. 까만 선글라스. 그 EDM 뭐지? 아이유가 입으로 막 까까까까 하면서 하는 거. 아이유가 어디 프로그램에 가서 그런 까까까를 하겠습니까? 아이유 씨가 어디 가서 그런 EDM을 해볼까요? 그러니까요. 무도의 또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가요제 얘기를 쭉 해봤는데 제가 대본에는 써놓지 않았지만 가요제 퀴즈 하나 준비했거든요. 오 뭔가요? 준비성 철저하죠? 네. 멋있어요. 네, 철저하지 않은 제가 걸로. 제가 다 맞출게요. 네, 맞추시는 분에게는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합시다. 네, 가요제 관련된 퀴즈. 네. 무한도전 가요제 노래 중에 가장 음원 성적이 좋았던 노래는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네요. 뭘까? 모르시나요?
저는 레옹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런... 사랑하는 냉면이요. 아~ 냉면도 좋긴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이게 기준이 네. 그 멜론 차트 연간 멜론? 차트를 보는데 아~ 딱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아 아니 바람 났어? 정답. 아~ 네, 박명수랑 GD가 했었던 바람 났어가 그게 2011년 차트였나? 거기서 2등을 했더라고요. 2등을 했어요. 네. 가장 성적이 좋았던 노래였습니다. 가요제 얘기는 여기서 뭐 마무리를 할까요?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박명수 씨의 어떤 가요도 되게 재밌었는데 혹시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메뚜기 월드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거 요즘 약간 숨든 명으로 맞아요. 유튜브에 맞아요. 뜨던데 그때 사실 유재석 씨도 별로 안 좋아하시긴 했는데 그때 정말 유명했었죠. 저는 아예 월드가. 기억에 없는데 아, 혹시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오, 오도의 메뚜기 월드 오도의 메뚜기 월드 네. 오도독 월드 뭐죠? 메뚜기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메뚜기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와~ 감사합니다. 노래... 나중에 한번 다시 네. 들어봐야겠어요. 민망하네요. 그때 그 강북 멋쟁이? 맞아요. 그게 제일 떴던 것 같은데. 역도 정영돈 씨네요. 그러네요. 역시 사대천왕. 네, 가요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또 다른 주제, 아리님이 소개를 해주실까요? 어떤 네. 주제가 생각이 나시나요? 네, 무한도전 하면은 뭐니뭐니 해도 추격전이라고 할 수 있죠. 서울 도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미션 수행을 하던 멤버들의 모습이 기억이 많이 나네요. 혹시 다들 좋아하는 추격전 특집이 있으신가요? 추격전이라고 하면은 저는 제일 기억나는 게 옛날에 스피드 특집이란 게 있었는데 거기서 노홍철 씨의 차가 폭발을 했던 장면이 있었어요. 다들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저는 사실 그 특집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차가 폭발했던 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제 기억에는 그 특집이 그 독도 관련된 특집이었던 걸로 네,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 팬들이 좀 의미 부여를 했던 게 노홍철의 차가 약간 자기 의지가 아닌데 뺏겼다 뭐 이런 느낌의 그런 연출을 했다고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럼 그게 의도된 폭발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 후문에 따르면 그 노홍철 씨의 차가 진짜 차가 아니었고 그냥 모형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런 차였습니다. 신기하시죠? 신기하네요. 진짜 신기해요. 저는 무한도전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제가 오늘 대본도 자원을 해서 쓰기도 했고 물어보시면 다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추격전 생각나시는 거 네. 있으세요? 저는 여름이라서 네. 폭염의 시대가 생각이 났어요. 아, 되게 더운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시대 배경이 지금의 한국은 아니고 그 뭐라고 하죠? 민속촌 같은 곳에서 네네. 찍었던 것 같은데 어떤 약간 사극놀이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어떤 대감님이 얼음을 다 자기가 독차지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얼음을 내놓으라 이렇게 해서 가서 시작되는 거였는데 한정 시간 안에 얼음을 덜 녹여서 다시 가져와야 하는데 그 얼음을 덜 녹이기 위해서 빨리 막 고군분투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어요. 근데 얼음을 차지하고자 괜히 더워 죽겠는데 국밥을 먹고 그런 아이러니한 행동들을 하는 게 안타까우면서도 네,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럼 기억이 나시나요? 결과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노홍철 씨가 가장 얼음을 크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 떨어뜨려가지고 얼음이 깨졌나요? 얼음이? 네, 반으로 쪼개졌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네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네. 민트님이셨으면 그 상황에서 얼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얼음을 제가 먹고 도망을 가겠어요. 먹고 도망? 아니, 큰 얼음을 다 먹겠다? 저는 보면서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게 더워서 얼음을 달라고 했는데 얼음을 계속 들고 다니더라고요. 힘들게. 먹어야죠. 발상의 전환인가요? 대감님한테 갖다 드려야 되는데 아 도망쳐야죠. 네. 역시 알바에서 이별을 한 민트님 사상 드러나죠. 아, 그 전에 생각했었던 게 하나 있어요. 네. 얼음을 가지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저 같으면 아예 반란을 일으켜서 무찌르고 얼음을 아예 차지하는 게 가장 좋았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개혁적인 진적이시네요. 아리님은 또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TV전쟁 특집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사실 거기서 이제 추격전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노홍철 씨가 정준하 씨한테 처음으로 잡히거든요, 그때. 그게 꼬리 잡기 특집이랑 같은 포맷인데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최후에 이제 유재석 TV랑 하하 TV가 나눠져서 그 방송 대결을 하잖아요. 네네. 거기서 또 그 유명한 수능 노래. 아, 수능송. 네, 수능송도 나오고. 그래서 그러면은 되게 기억이 수능송을 한번. 그래서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수능송 안 불러주시나요? 아, 뭐, 잘 보던 못 보던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노래 해주셔서. 네. 그러면 또 기억나는 추격전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격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 돈가방을 갖고 튀어라. 아. 이게 이제 돈가방 7개가 있고 7개였나요? 하면서 멤버 수별로 네, 돈가방이 네. 있고 그중에 하나의 가방에만 돈이 들어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가방에 있는지 모르고 막 그렇게 추격을 하면서 서로 가방을 뺏고 그런 특집이었는데 이때 그 전진 씨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었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또 퀴즈 하나. 네. 준비성 철저한가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저 칭찬을 해주세요, 저. 자, 돈가방을 갖고 티어라에서 전진 씨가 처음 등장을 했었죠. 네. 근데 이 돈가방을 갖고 티어라 특집에서는 그때 한창 유행했었던 놈놈놈 영화. 를 따라해서 약간 인트로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유재석은 뭐 착한 놈, 박명수는 나쁜 놈, 노홍철 이상한 놈, 뭐 뭐였죠? 정은준하는 뭐 뚱뚱한 놈이었나?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놈 그 닉네임을 붙였었는데 네. 여기서 전진의 닉네임은 무엇이었을까요? 와, 너무 어렵네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한번 그냥 찍어보겠습니다. 이때 네. 힌트는 새로 들어온 네. 멤버였다. 굴러 들어온 놈? 맞아요? 맞아요. 한 번에 맞추셨나요? 굉장히 전 난이도를 좀 올렸는데 새로 들어온 거라고 하셔서 어쩌지 그 전에 사실 빵 모자 쓴 놈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빵 모자 쓴 아무튼 네. 민트님이 맞춰주셨습니다. 네. 박수를 다 같이 아. 와, 아유. 아까 아리님한테도 박수를 안 친 것 같아요. 아리님도 지금 네. 추격전 얘기 좀만 더 해볼까요?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네. 또 뭐가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관상 특집? 네, 그 왕게임이었나? 네, 그거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것도 약간 사극 컨셉인 네, 거죠? 맞아요. 계속 네. 신분, 박으로 머리를 내려치면은 계속 신분이 바뀌고 그래서 맞아요, 뭐 맞아요. 천민에서 왕이 됐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 패널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진행인데요. 어떤 직업을 하고 있었을지. 사실 이건 관상가님을 초청을 해야 그러니까요. 할 수 있긴 한데. 그럼 오도님은 어떤? 저 같은 경우는 한량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한량. 지금으로 따지면 백수인 그렇죠. 거죠? 만약에 집이 양반집이었다면 한량이 되었겠고 아마 농부 집안이었다면 중간에 버려지지 않았을까. 일을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중간에 버려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 뭔가 중인? 양반은 뭔가 좀 부담스럽고 공부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한 중인 정도 중간을 가겠다. 네, 중간. 민트님은? 저는 양반이었다면 사실 요새 뭔가 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막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요. 거상 김만덕이었나요? 그런 분들처럼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상인이 되고 싶었던 네, 양반인데 정말? 돈이 많아서 뒤에서 돈줄을 이렇게 조정하는 킹메이커 이런 그런 걸 해보고 싶었을 것 같고 네. 그게 아니라면 양반이 아니었다면 악사라고 하나요? 그 조선시대 음악 연주하는데 그런 걸 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네. 사실 지금 문과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그때 조선시대로 간다면 좀 기술직 같은 거 오히려 공부를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약간
장영실 같은 아... 이과적인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양반 평민 어떤 계층이셨을 것 평민이죠, 같으세요? 저는. 네. 장영실처럼. 그렇죠. 내세엔 이과로. 현세엔 문과지만. 네, 현세 못 이룬 꿈을. 네, 그렇습니다. 추격전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요? 네. 네. 아, 제가 하나 더, 딱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 명장면 중에 꼬리잡기 특집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죠. 거기서 그 정영돈 씨가 전화부스에서 그냥 박명수 씨가 정영돈 씨를 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영돈 씨가 이제 전화부스에서 박명수 씨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음성 안내원이 현재 뭐 5m 안에서 접근 중입니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도망가는 그런 스릴 있네요. 네, 명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영돈 씨가 전화 부스를 나가는 순간 박명수 씨가 덮쳐오고 있었어요. 네, 딱 그 순간에 뛰어나간 거죠. 긴장감이 네. 장난 아닌. 그리고 그때 그 박명수 씨가 약간 배달원처럼 헬멧 쓰고 분장을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무한도전 멤버들의 기지 하나하나가 그런 명장면을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추격전이 참 많았죠. 네, 주제를 또 바꿔서 추격전도 추격전이지만 무한도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장기 프로젝트죠. 네. 오도님이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무한도전에서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 또 도전했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는데요. 에어로빅이나 봅슬레이, 레슬링, 조정 같은 비인기 종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억에 남는 장기 프로젝트가 있나요? 저는 조정 특집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사실 다른 장기 프로젝트도 그랬지만 그 도전을 위해서 되게 긴 시간 동안 훈련을 하잖아요. 네. 전혀 그 분야를 해보지 않았던 무한도전 멤버들인데 그런 걸 해가는 모습들이 되게 아름다워 보였는데 특히나 그 조정은 사실 결과적으로 꼴찌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더 기억에 남는 게 현실적인 결말이라서 오히려 그게 더 긍정적으로 보였지만 사실 멤버들도 꼴찌를 할 걸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그런 걸 하시던 분들이 아니시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던 게 기억에 남는데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조정 특집에서 다른 무한도전 멤버 말고 다른 분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누가 있었지? 일단 그 조정에서 대학생들분들 아니 그 무한도전 팀에 아 다른 분들이 막 합류했었었는데 그때 게리 아 맞아 게리랑 데프콘도 네, 했었던 거 같고 네 맞아요. 사실 그때 또 게리나 데프콘의 예능감이 그쵸, 네, 발굴이 네. 되었던 그런 특집이었던 거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레이싱 특집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때 사실 레이싱을 아마 멤버들이 접해본 적이 없을 텐데도 네. 그 기량이 굉장히 금방금방 늘었던 게 눈에 보였던 것 같고 네. 그리고 회차마다 에이스 멤버가 매번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랬나요? 네, 박명수님이 잘 탔다가 갑자기 뭐 하위권으로 추락을 한다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3명이었거든요. 네. 그때는 결국 최종 엔트리에서는 탈락을 하게 되셨는데 박명수 씨가 탈락을 초반에 잘하다가 응원하는 그래서 모든 멤버들이 이제 나갈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네. 이제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이제 열심히 응원하고 하는 모습이 아 이분들이 진짜 진심이구나 싶어서 저까지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면허는 없지만 제가 처음으로 레이싱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면허를 딸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직 딱히 없습니다. 면허를 따신다면 레이싱을 할 계획이 아직도 있으신가요? 아 근데 이게 볼수록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전복되고 그때 무한도전에서 할 때도 약간 사고가 나지 않았었나요? 네, 그래서 박명수님이 이제 하위권으로 추락한 이유가 차가 한번 돌아가지고 그 약간 트라우마 때문에 못해놨었다. 다들 면허 있으세요? 갑자기 저는... 궁금해서 저는 있습니다. 네. 저는 없습니다. 아직 파릇파릇한 오도 알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땄어요.
제가 사실 전역을 하고 이제 복학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딱 그 시간이 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공부를 하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냥 면허를 땄습니다. 오, 그러면 차를 이제 사시는 건가요? 차는 네, 사고 싶죠. 제가 사실 차를 사지 않아서 면허를 고3이 끝나고 바로 샀거든요. 샀단다. 면허를 배우고 산다. 근데 차를 사지 않아가지고 거의 지금 장롱 면허로 몇 년째죠. 아, 네, 지금 N, 네, N이 1이 아니라는 것만 밝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나이 때는 네. 면허를 따도 약간 차를 사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면허를 따기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맞아요. 미리 땄었어요. 큰일이네요. 그럼 면허를 딴 뒤로 운전은 하신 적 있으세요? 운전 몇 번 했습니다. 아, 몇 번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안 한 지 한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저도 이번에 아버지가 휴가를 내셔가지고 네, 아. 연수를 갔죠. 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여행 가기도 좀 그렇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냥 집에 있으면서 아빠 차로 연수 받고 막 그랬었어요. 원래 약간 가족이나 친구한테 운전 배우는 거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하셨는데. 네네.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모르실 텐데 네. 되게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안전이 직결이 돼 있는 문제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세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혼자 삭히죠. 이제. 저는 사실 저도 아빠랑 서로 연수를 했었는데 아버지가 그런 뭔가 센 멘트는 전혀 하지 않으셨는데 너무 화기애애하게 가다가 네. 사고를 냈어요. 너무 너무 화기애애해서 네, 80km 달리고 있다. 우회전 이래가지고 우회전을 딱 하다가 네, 다른 차를 박은 건 아니고 혼자 잘못하면 네, 비닐 그 이거 뭔가요? 보도 비닐하우스, 네. 비닐하우스 위를 날아갈 뻔했어요. 네, 그 전에 멈췄지만 아주 짜릿했던 기억이 있네요. 하우스가 비닐이었던 게 다행이네요. 하우스가 벽돌하우스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 네. 네. 아까 아리님도 자격증 따고 있는 거 준비하고 계신 거 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떤 자격증? 저는 사실 컴퓨터 그 커말이라고 커말이네. 제가 사실 문과인데 네. 굉장히 힘들고 이과 친구한테 따는 게 힘들다? 네, 공대 친구의 네. 게임에 넘어가서 제가 1급을 신청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1급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고전하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장기 프로젝트 얘기를 계속 해볼까요? 저는 네. 그 봅슬레이 봅슬레이 특집이 정말 감동도 있었고 왜냐면 멤버들이 다 다쳤어요 하면서 전진 씨도 다치고 막 정영돈 씨도 다치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무한도전 팀이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게 됐는데 네. 최종 나간 멤버가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이렇게 세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제일 많은 다 부상으로 네.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제 완주를 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봅슬레이를 딱 밀고 그 위에 올라탈 때 되게 멤버들이 멋있어 보였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잠시나마 이기도 했지만 뭐 네. 봅슬레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그렇죠. 핫했죠. 사실 그 무한도전 장기 프로젝트들이 다 약간 비인기 스포츠 종목을 네. 위주로 좀 조정도 그렇고 그렇죠. 뭐 레슬링이나. 댄스 스포츠, 네, 봅슬레이 이런 거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장기 프로젝트는 아닌데 혹시 방콕 특집 기억나세요? 네, 너무 좋아했던 프로젝트였어요. 방콕 특집에서 정말 다 재밌었지만 저는 작가님이 춤추시는 부분 있잖아요. 맞아요. 그분 너무 좋아요, 진짜. 네. 그 혹시 태국 그, 네, 태국, 그 버전으로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샤이니의 그 맞아요. 춤을 네, 너무 웃기게 봤어요. 지금도 우울할 때마다 종종 보는 네, 맞아요. 영상입니다. 그 디디님이 네. 샤이니 월드라고 맞아요. 전 네. 에피소드에서 들었었는데 디디님이 들으시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디디님이 원래 함께 하시기로 했는데 또 개인 사정이 생기셔서 네. 아쉽게 못 오게 되었네요. 이따가 뭐 전화 연결이라도 한번 할까요?
좋아요. 아, 좋습니다. 이거 그냥 스피커 이렇게 되면 되나? 그렇겠죠? 그 샤이니 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네, 들어보고 얘기하고 계시면 제가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아, 네, 좋습니다. 지금 걸고 계신 건가요? 네, 하고 있는 작업 중입니다. 네, 미리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냥 개인 사정이 아니셨고요.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또 확진된 것 같잖아요. 네, 확진이 아니고요. 네, 혹시나 많은 상황에 받으셨어요. 대해서. 받으셨어요. 지금 받으셨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거 스피커로 하면 네네. 되나요? 네. 해볼까요? 디디님 인사해 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아, 네, 제가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화로 인사를 드리네요. 지금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지금 너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걱정이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인데. 제가 앞으로 안 가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 그건 아니고요. 디디님은 저희 당금에 필요한 존재죠. 그렇죠. 아, 정말요? 정말 필수여서 저. 그 방금 나온 얘기 한번 질문 누가? 네, 저희가 방금 무한도전 방콕 특집 얘기하다가 네. 혹시 무한도전 작가님께서 셜록 춤 추신 거 기억나세요? 아, 제가 어떻게 그럴 줄 모르겠어요. 그럼요, 너무 잘 알죠. 네? 샤이니 월드로서 어떻게 보셨는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아, 저는 당시에 네. 그냥 샤이니가 언급됐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냥 뿌듯했던 그냥 우리 오빠들 나오면 기분이 좋은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아, 춤을 생각보다 너무 잘 재미있게 잘 추셔가지고 저 아직도 가끔 심심하면 막 돌려보거든요. 맞아요. 네, 전 너무 재밌게 봤죠. 네, 샤이니 월드 디디님의 소감 잘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전화 통화를 마무리할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취자분들께 네. 인사 마지막으로. 아, 네, 저희 시즌 3 멤버들끼리 진행하는 첫 녹음인데요. 제가 없어도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네, 안심이 되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네, 이번 에피소드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네. 네. 이게 목소리가 잘 들어갔을지 저희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면. 아유, 안 들어갔으면 편집팀이 고생을 해주시는 걸로. 네, 자막으로 미리 넣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아, 그럼 되겠네요. 자막으로 넣어주시고. 네. 또 뭐 없나요? 장기 프로젝트? 아, 없으면 네. 퀴즈 타임이 있잖아요. 좋아요. 지금 준비해 오신 거예요? 멋진 DJ. 제가 주제별로 하나씩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자, 무한도전 장기 프로젝트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특집, 레슬링 특집이 있죠.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 혹시 다들 그 멤버들의 닉네임 기억나시나요? 아, 저 정준아님. 뭐였죠? 그 무슨 거세길 반대라서 저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장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신다고. 그리고 유재석님은 저쪼 아래. 저쪼 아래. 그게 거기서 나온 별명인데요? 네. 사실 그 닉네임들로 웹페이지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아, 정말요? 저쪼 아래 닷컴?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과연 하하 씨의 닉네임은 무엇이었을까요? 뭘까? 하하님이 유독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왜냐면 하하가 복귀한 직후였나? 그 중간에 참여를 해서 아마 심판으로 참여를 했었을 거예요. 뭔가 힌트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힌트는 네. 하하 씨의 키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 키. 무슨 뭐? 땅꼬마스. 비슷한 접근이에요. 뭘까? 모르시나요? 뭘까요? 정답 공개. 정답을 공개할까요? 네, 그냥 정답 공개해주세요. 네. 청취자분들 중에는 맞추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정답은 온몸이 내 뺨. 아, 이거 너무 슬픈 네. 슬픈 닉네임이네요. 그렇죠.
다음 주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는 당근 패널들의 최애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무한도전을 거쳐간 멤버들을 소개하자면 우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조합인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정영돈, 노홍철, 하하 그리고 중간에 합류했었던 전진, 길씨도 있죠. 마지막을 함께했던 조세호, 양세형 씨까지 정말 많은 멤버들이 무한도전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 중 패널분들의 최애 멤버는 누구인지 또 최애 캐릭터는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저는 네. 아까부터 말을 했었지만 정영돈 씨가 최애 멤버예요. 왜냐하면 가장 사실 기억에 남는 게 무도가요제였는데 그 모든 무도가요제에서 굉장히 케미 요정이었었던 만큼 네. 제가 무도가요제를 보는데 계속 무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요제라고 할까요? 네. 아 그렇게 줄여서 해볼까요? 네. 네 제가 무요제를 보는데 굉장한 재미를 안겨주셨던 분이었다고 생각하고 네. 그분의 목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어떤 목소리? 소울 가득한? 노래할 때 목소리인가요? 네. 네, 가정할 때 네. 뭔가 그냥 일반적인 발성을 하시기도 하고 뭐 네. 쓸데는 없지 않아요. 네, 없지 않지만 예능을 곁들여서 하는 성악 발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기억이 나요. 뭐죠? 그때 해보려고 녹음하면서 그쵸, 그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세 개 막 그러니까 톤을 세 개로 바꿔요. 네, 맞아요. 되게 다양하게. 처음은 그냥 막 홍홍홍 막 이러다가 갑자기 막 그 뭐라 하죠? 여기 가슴으로 흉성? 네. 흉성으로 막 긁어서 내는 소리도 하시고. 그렇죠. 맞아요. 이게 굉장히 재밌었는데 일단 사실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네, 굉장히 재능도 있으신 것 같고 네. 네, 다른 그 노래 혹시 아시나요? 하지마 하지마 이런 노래 듣지마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데프콘이랑 정영도 형돈이요. 네, 듣지마 듣지마 이런 노래도 있고 홍합 혹시 여러 번 알죠, 반복하는 알죠, 거 아시나요? 네, 그것까지 너무 재밌어서 저와 좀 웃음 코드가 맞으셨던 분인 것 같아서 네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럼 액자 속 사진 속에 홍합 한 번만 해주실래요? 발음 오늘 발음 컴피티션 한번 가나요? 무도 가요제 발음도 안 되고 있는데 홍합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라디오니까 네 도전해보겠습니다. 액자 속 사진 속에 홍합 네 안 되네요. 너무 혹시 어렵다. 되시는 이거. 분 계신가요? 한 번씩 해볼까요? 한 번씩 해볼까요? 그럼 안 되네요. 아리 도전. 같은데? 도전? 도전. 네, 도전. 홍합. 에이, 이거 한 번도 안 해. 홍합을 8번 딱 하면 성공. 홍합. 네, 안 되네요. 5도 해보겠습니다. 쇼미더머니 같아요. 체크아웃. 해주세요.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홍합. 이거 본인이 잘해서 뭔가 이상한데요? 재미없는데요? 가장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자신이 자신 있어서 그냥 일부러 시킨 것 같아요. 네, 오니님 한번 도전해보시겠어요? 네, 오니 도전. 네.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홍합. 오? 왜 이렇게 잘해놔? 제일 잘하시는데요? 이게 진짜 잘하셨네요. 홍합 처음 홍합 다음에 왕밤빵이 홍합으로 하면 돼요. 그럼 홍합이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단호하다. 기준이 확고하시네. 데프콘 씨가 상당히 잘하셨던 것 같아요. 아 역시 네. 래퍼라서.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저도 정영돈 씨가 최애 멤버라가지고 정영돈 투표. 네. 이게 아까 계속 얘기하실 때 정영돈님 네.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네. 저도 정영돈님이 가장 좋으셨나요? 네, 가장 좋았는데 사실 장기 프로젝트 레슬링 조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또 정영돈 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조정 특집에서 마지막에 이제 키 조정하는 역할 하시다가 맞아요. 이지워 해가지고 막 맞아요. 눈물 흘리시는데 전 국민이 울었다는 말이죠. 맞아요. 저는 그 장면이 살짝 오글거리게 기억이 나는데 왜냐면 이지얼 하고 막 내가 봤어 막 맞아. 우리 멤버들 내가 잘하는 거 봤어 막 이러는데 맞아. 네, 그때는 되게 감정 감동 받았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약간 오글거리네 약간 내가 있어
그리고 또 이제 네. 가요제에서도 중간 점검 때마다 노래를 하셨는데 그게 다 또 레전드가 됐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뭐 늪이라든지 처음엔 네. 사랑이란 게 그거 아. 저희가 아. 최고로 꼽는 건 사실 연계백수 소울 버전 너무 좋아요. 부르신 거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또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맞아요, 재밌는 맞아요. 거. 그래서 그러면 아리님이 한번 안 되죠. 안 되죠. 연계백수 저는 소울이 없어서 제가 다음번에 연습해서 들려드릴게요. 네, 다음 이거 꼭 편집 안 하시고 다음번에 네. 한번 불러주시는 걸로 예약해놓겠습니다. 노면하기 위한 아, 편집팀에서는 이거 하이라이트에 꼭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홍철 씨를 정말 좋아했었는데 요즘에 노홍철 씨를 보면 눈빛에 광기라고 하잖아요. 광기가 아. 넘실거리는 게 보여서 너무 웃기고 좋더라고요. 저는 노홍철 씨가 박명수 씨가 하는 가요제에서 노가르시아라는 걸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맞아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박명수 씨랑 협업을 해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고 네 그렇습니다. 아, 끝인가요? 네. 그 또 충격전에서도 활약이 대단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사기꾼 캐릭터가 네,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기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아 그러시군요. 저는 사실 돈가방을 갖고 튀어라 편에서 박명수 씨랑 냉면을 같이 먹다가 아. 돈가방을 혼자만 들고 노홍철 씨가 뛰어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명장면이죠. 명장면이죠. 그래서 쫓아가는 장면이 카메라 담겼는데 방송에서는 노홍철 씨가 뛰어가는 소리밖에 안 담겼더라고요. 아.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박명수 씨가 자꾸 뛰어가면서 욕을 해가지고 진짜 리얼로 했네. 진심이었네. 와. 저는 그런 사기꾼 캐릭터 너무 좋습니다. 사실 그 장면에 대한 비하인드를 제가 알고 있는데 오. 그 농철 씨가 이제 처음에 가방을 들고 튈 때 네. 그걸 너무 급박한 상황이어서 아. 카메라에 못 담았대요. 아. 그래서 그 상황이 다 끝나고 네. 뭐 촬영이 다 끝나고였겠죠? 네. 다시 그 냉면집에 가서 그 부분만 재촬영을 했다고. 아~ 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 네. 그 컷이 바뀔 때 좀 인물들의 배치가 좀 달라져요. 이건 몰랐던 사실. 새로운 굉장한 무한도전 팬의 그러니까요. 팬만 알 수 있는 사실이네요. 그냥 할 일이 없다 보니 요즘 5분 순삭의 노예가 된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럼 오니님의 최애 멤버는 누군가요? 저는 하하. 저는 하하의 그 캐릭터 중에서도 그 미친 사람인 캐릭터가 있는데 그 하이브리드 세미소사 아. 뭐였죠 마지막이? 리오 레이비. 아 리오 레이비. 굉장히 이름이 긴 그런 캐릭터인데 네. 그게 무한상사 때 나오고 막 행쇼 그런 코너에서도 나왔었어가지고 맞아요. 되게 그냥 너무 미친 사람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런 거. 그래서 저는 하하 씨가 최애 멤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무한상사도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한상사 내에서 다들 최애 캐릭터는 누구였어요? 저는 지드래곤. 아. 왜냐면 사실 회사에 그런 복장과 그런 네. 머리를 하고 다닐 수 있다는 게 너무 사실 조금은 비현실적이잖아요. 네. 그게 좀 되게 롤모델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나도 저렇게 편안하게 스웩 있게 다니고 싶다. 민트님은 굉장히 네. 좀 독특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회사 생활 입사하시면 머리 흰색으로 염색하고 아, 쉽지 않네요. 찡 박힌 양복 입고 다니시고 제가 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어떤 로망에 대해 그걸 대신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네, 네. 또 지드래곤을 뽑아주셨고 네. 네. 저는 또 박차장인데 아. 저희가 아. 너무 또 무한도전의 4번 타자라고 할 수 있는 박명수님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또 박차장을 또 찝어줘야 되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이게 유 부장한테는 완전 충성하고 아래 부하 직원들 다 쥐잡듯이 잡는 그런 설정이 네. 맞아요. 뭐 제가 회사 생활 해본 건 아니지만 뭔가 직장인들의 공감도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 또 재미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일 현실적인 캐릭터 같아요, 박 차장이. 맞아요. 네. 많은 회사원들이 보면서 좀 공감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준하 씨가 제일 짠해서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뮤지컬 특집. 네, 뮤지컬. 네일로라는 노래를 거기서도 했었잖아요. 네. 거기서 정말 많은 직장인분들이 공감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그리고 댓글에서도 아 정말 공감이 간다라는 반응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준하 씨. 정준하 씨가 그 잘리는 에피소드가 그건가요? 네일로 불렀던? 네, 네일로 불렀던. 근데 그게 알고 보았더니 꿈이었던 에피소드죠? 네, 맞아요. 아, 꿈인가요? 네, 잘리고 그, 네. 뭐 후라이 장사를 가지고 아, 연탄불 후라이 후라이 대표이사 되는데 이제 그 모든 게 다 그 마지막 장면에 이제 회사 의자에 앉아서 자다가 딱 깨는 장면으로 아, 꿈이었군요, 그게. 정균학 씨는 항상 약간 짠한 캐릭터를 좀 위주로 맡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MC 민지가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MC 민지 합격 목걸이를 받지 못한 그 슬픈 사연이. 그러면 네. 웃지 마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 오늘 뭐 빈틈 보이면 그냥 시키는 거야 이거. 아 이게 너무 어렵네요. 웃지 마. 한번 시원하게 네. 네. 웃지 마! 오. 아 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었나요? 합격이에요. 아 민망하네요. 아, 저는 무한상사에서 그냥 유부장 아. 너무 연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오, 맞아요. 맞아요. 그냥 그 뭐랄까 밉상인 상사의 캐릭터를 네. 너무 잘 해줬고 저는 그 야유회 갔을 때 네. 다들 노래방 기계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노는데 네. 유재석 부장이 이제 마이크를 후렴 때마다 다 뺏어요. 아. 그래서 막 전주가 되게 긴 노래가 있었는데 네. 전주 때 막 이제 기다리고 뭐 다른 멤버들이 노래를 시작하려 하면 마이크를 딱 뺏어서 자기가 부르고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나네요. 저는 사실 길인턴도 되게 사실 인턴이라는 직급이 저희랑 제일 동년배에 가깝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사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취준생도 아닌 그런 애매한 위치에 있던 길인턴의 입장이 저는 사실 많이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최근 들어 다시 보면 더 공감이 가지 않을까 네. 싶네요. 나중에 저희 다 인턴하고 회사 생활하면은 공감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여서 다 같이 봅시다.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최애 두 번째 네 차이가 혹시 있을까요? 차이 네 그냥 캐릭터를 다 한번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얘기 안 한 게 누가 있죠? 유재석, 박명수 저희가 있고. 이제 최근에 들어 최근 네. 아 광희 씨 언급을 아예 안 했네요. 조세호 씨, 네. 양세형 씨는 사실 언급이 안 됐는데 저는 조세호 님이 무한도전에서 캐릭터를 굉장히 잘 잡고 가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네. 유재석 님의 도움도 있었지만 대답 자판기라고 해가지고 네. 어떤 질문을 해도 다 아, 기계적으로 막 네. 대답을 하시는데 그게 되게 센스 있다고 느껴진 것 같아요. 삼행시도 잘하시고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유키즈 온 더블럭 그것도 같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기회를 잘 잡으신 것 같네요. 저는 광희 씨가 기억에 남는데 그 나레이션이었나요? 그 성우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정확한 맞아요.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바다가 나를 부르고 있네 혹시 기억나시는지 한번 또 해주시나요? 아 제가요? 이건 정말 흉내낼 수 없는 목소리여서 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흉내 못 내죠. 궁금하신 청취자분들은 영상을 예,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정말 네. 빵빵 터질 수 있는 영상이니까 꼭 다시 한번 찾아서 보시길 바랄게요. 광희 씨는 또 그것도 있잖아요. 이 거지 같은 섬에 두 번씩이나 그렇죠. 버려지다니 그게 아마, 이어지는 네, 거죠? 한, 네. 한 영상에 다 있을 거예요. 네. 그 영상에 같이 그 목소리랑 같이 나오는 그 약간 삐뚤삐뚤한 글씨체까지 네.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양세형 씨는 어떠세요, 다들? 저 양세형 씨도 되게 그런 빈틈을 잘 채워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너무 이제 신입 멤버가 들어와서 적응하고 이런 기간이 짧
바빴다 보니까 네. 역량을 다 못 보여주고 종영한 것 같아서 좀 맞아요. 맞아요. 아쉽기도 했습니다. 또 멤버들이 전진. 아, 전진 씨는 굴러 들어온 놈. 되게 초반에는 잘 했던 것 같은데. 네,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시더라고요. 네, 좀 입지가 줄어들다가 군대 네. 가고 그렇게 사라진 멤버죠. 네. 전진님도 되게 레전드 영상이 많으시잖아요. 그 무한도전 5분 선상 보면 네. 진기명기 영상이 있거든요. 아, 배드민턴 치다가 갑자기 맞아요, 공이 맞아요. 딱 잡는 이렇게 네, 손가락 틈으로 공 네. 잡는 그런 것도 있고 네. 사실 그 추격전에서도 되게 체력이 좋다 보니까 맞아요, 활약을 맞아요.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정준하 씨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네. 정준하 네. 씨가 또 여장만 하면 그렇게 재밌거든요. 가발 쓰면 네 맞아요. 가발을 쓰는 순간 재미가 100 정도 올라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극대화됐던 게 언니의 유혹이라는 특집인데 혹시 기억나세요? 시 낭송하시고 네, 네. 시 낭송하시고 새우 막 맨손으로 까잡사 드시고 그랬던 게 저는 기억에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정준하 씨 영상 중에 네. 그 탐정 특집에서 스태프 한 명의 이름을 맞추는 장면 아, 아시나요 다들? 아, 맞아요. 거기서 막 오찌마 민병관 오찌마 민병관 김순찬이 여러분 보셨나 봐요. 저는 그 영상은 진짜 거의 한 10번 이상 오. 너무 재밌어요. 볼 때마다 이렇게 캐릭터 얘기 또 해봤는데 네. 또 할 얘기 있으신가요? 좀 아쉬운 오늘 녹음에서 사실 저의 최애도 차애도 아니시긴 한데 네. 1인자 네, 유재석님에 대한 언급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의외네요. 네. 혹시 유재석님이 굉장히 많이 웃음을 줬던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유재석 씨는 사실 진행이어서 네, 되게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캐리를 했던 특집이 있나요? 네, 사실 이게 유재석님이 진행자로서의 역할 때문에 좀 자신이 가진 거를 마음껏 못 보여주신 면도 있는 것 같은 게 네. 이제 또 5분 선상 얘기가 또 나오는데 네. 갑자기 이상한 유재석이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갑자기 뭐 춤추고 갑자기 노래 부르고 뭐 이런 영상인데 진짜요? 그게 진짜 저는 저의 웃음 지뢰여서 그 오니님이 그 네. 민병관 영상 10번 보신 것처럼 저는 갑자기 이상한 유재석을 10번 봤거든요. 진짜 나중에 갑자기 다시 춤을 추시는 거예요? 네, 갑자기 춤추고 갑자기 네, 추장춤을 추시고 갑자기 뭐 프론트에 전화해 이랬다가 갑자기 뭐 프론트라라 이러면서 노래하시고 이런 게 어쨌든 있는데 제가 하면 안 웃기잖아요. 아니 웃겨 웃겨 네, 충분히 청취자들, 웃겨요. 청취자분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네. 유튜브에 갑자기 이상한 유재석 이거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유재석 씨는 진행을 맡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무한도전 멤버들 전부의 어떤 끼나 그런 애드립들을 다 커버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그런 노력만으로도 유느님이시죠 거의. 그쵸. 네. 사실 유느님은 그 무도 가요제에서도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사슴같이 예쁜 눈 나의 프린세스인가 너무 비슷해서 놀랐던 기억이 비수준이었어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패널들의 최애 캐릭터 그리고 무한도전을 거쳐갔던 많은 멤버분들 분석까지 저희 나름대로 잘 해봤습니다. 벌써 당금의 맛 레전드 예능 토크 무한도전 편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왔네요. 오늘 녹음 다들 어떠셨나요? 네, 굉장히 빨리 끝난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네요. 그렇죠, 많이 네. 아쉽네요. 네. 예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학창시절? 지금도 대학생이긴 하지만 네. 네. 그 예전이 너무 그리워지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잘 잊어버려요. 네, 재밌게 봤던 것도 가물가물해져서 지금 말하는 네. 것도 아 이런 게 있었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무한도전을 다시 보면 처음 봤을 때랑 같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무도를 다시 한번 검색해서 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고요. 5분 순삭을 보세요. 네, 5분 순삭 봐야겠네요. 추억 가득한 주제를 선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아리님 소감 들어볼까요? 네, 저도 이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 줄 몰랐는데 아무래도 좋아하는 거, 재밌는 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DJ 맡아주신 오니님이 굉장히
진행을 잘 해주셔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야기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고 이제 네. 얘기하면서 기억에 남는 특집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다시 보고 싶은 것들이 떠올라가지고 네. 집에 가면서 또 갑자기 이상한 유재석 보면서 11번째로 보면서 집에 가야겠습니다. 네. 저는 패널분들이랑 오니 DJ님이랑 너무 재밌는 얘기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 아린님이랑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면서 아 맞아 이런 특집도 있었지 하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와. 네, 저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하자면 오늘 첫 대본을 썼고 첫 DJ였고 또 어쩌다 보니 시즌3 새로운 멤버 4명이서 이렇게 첫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뭐 잘 듣는지 어쩐지는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유, 준비해오신 퀴즈가 너무 유익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제 밤에 제가 자기 전에 준비했습니다. 와. 준비성 굿굿. 네, 굿 DJ. 그래도 무탈하게 녹음을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네. 너무 다행이었고 네. 감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당금의 맛이었습니다. 2005년에 무모한 도전으로 첫 방송되어 2018년 종영하기까지 우리들의 토요일 저녁을 책임지던 무한도전. 근본 없는 개그로 웃음을 주기도 하다가 때로는 무모한 도전 정신으로 감동을 안겨주었던 우리가 잊지 못할 레전드 예능 무한도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본과 DJ의 오니, 패널의 오도, 아리, 민트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당신들의 근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